시대를 초월한 고전,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이 연극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세일즈맨은 많은 배우가 꿈꾸는 역할인데요. 이번엔 배우 박근영 선생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박근영 배우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태어나기 전부터 배우를 하셨는데. 아, 그랬어요? 아직도 이렇게 정정하시니 정말 뵙고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 정말 드라마로 자주 뵀습니다. 드라마로 데뷔하신 게 이제 63년이죠? 네네. 63년에 KBS 공채 탤런트가 되셨으니까 드라마 배우로 데뷔하신 건 60년. 근데 그 전에 고등학교, 대학교 네. 때 공부를 했으셨으니까 연극, 연기 인생으로는 65주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올해 첫 작품으로 이 연극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 그동안 이제 제가 본래가 이제 연극 배우 출신이니까 네. 이제 그 연극에 대한 향수라는 게 대단하죠. 네. 꼭 돌아오고 싶고 뭔가 충전하고 싶고 또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 7년을 또 못했어요. 그동안 네. 이제 40년 만에 또 이제 국립극단에서 아버지를 하고 난 뒤에 네. 지금 7년 만이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 작품도 그렇고 또 서로 연결되는 부분들도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요번에 이제 제대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그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그 희곡이 이제 제가 배우 시절에도 한번 해보고 싶었었거든요. 네. 그래도 한번 배우도 연극하는 것도 보았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옳다구나 땡이로구나 하고 이제 접어드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미 개봉했죠? 네. 예. 한두 번 어제 시작하셨나요? 네네. 첫 공연 하시니까 어떠셨던가요? 상당히 두렵죠. 두려운데 네. 이제 연습을 그동안 많이 열심히 해놨으니까 네. 무대에 서니까 이제 또 기운이 나서 그건 또 두려움은 또 없어지고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아 그럼 보신 분들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는 또 그런 두려움이 그렇죠. 있죠. 예. 이 세일즈맨의 죽음이란 아서 밀러의 작품이 사실 연극의 고전이잖아요. 수많은 네. 극단들이 공연하고 뭐 네. 미국에서도 하고 한국에서도 하고 여러 번 했는데 네. 어떻게 배우 인생이 환갑을 넘기신 건데 처음 하십니까 그건? 이게 지금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 네. 되어나서 사실 무대에 서서 이 인물을 표현하는 것이 참 어떤 때는 겁이 나죠. 굉장히 어렵다면서요. 네. 그리고 이게 대학교 학교에서도 교재로도 사용될 네. 정도인데 근데 이 세일즈맨의 죽음을 보니까 저희 삶에 대해서는 뭐 그쪽이나 뭐 그쪽 미국이나 우리 쪽이나 뭐 하여튼 그때 1930년대 그 경제 공황 때나 네. 아 좀 그 삶이라는 그 자체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좀 팍팍하고 또 이제 빈부의 격차도 생기고 산업 사회가 발전해서 이 인간성이 소멸돼가고 그 한 평범한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그건 뭐 어디를 가든지 다 얘기가 통할 것 같고 네. 표현하는데도 이제 지금 바로 우리 지금 현 시점에서 생각해도. 그다지 그렇게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돼서 네. 그래서 용감하게 대들었습니다. 네, 저 세일즈맨의 죽음 이 많은 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 뭐 저 같은 문외한들 위해서 어떤 작품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네. 해주십시오. 이 아서 밀러가 1949년도에 이제 발표한 네. 작품인데요. 이게 이제 194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 때 뒷배경이 되죠. 네. 한 가정의 평범한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두 아들과 사랑하는 아내와 넷이서 살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이라는 것은 뭔가를 이루는데 그 자연 속에서 그 평범하게 살고 싶은 그런 건데 건물에 이제 갇히게 되죠. 자꾸 산업 사회가 발전하니까 네.
이 거기서 오는 갈등에다 34년 동안 댕겼던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아이들은 다 평범하게 잘 할 거라고 믿었었는데 모두 다 잘 안 되고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가족 간의 갈등 같은 거. 그럼 이 가족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이 아버지가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자기가 세상에 나와서 뭔가를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보험 사고를 일으킬 생각을 하죠. 어이구. 그걸 감춰놓고 네. 그 가족들하고 이제 서로 이제 이별하면서 그게 이제 자기 혼자 속으로 네. 이별하는 거죠. 이 사람 속에는 머릿속에는 망상이 있고 현실이 있고 과거가 있고 그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걸 덜 넘나들면서 연극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선물을 가족들한테 남겨놓고 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좋은 선물이라 하면 보험금인가요? 죽음이죠. 아니, 좀 힘든 얘기긴 합니다만 저 같은 아버지가 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네. 엄청 공감이 가서 어떤 데 섬찟섬찟해요. 그렇죠. 네. 원래 드라마에 나오실 때는 네. 회장님 역할을 너무 많이 맡으셔가지고 회장님 전문 배우라는 별명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게 말단 셀러리맨인데 네. 이 역할을 바꿔보시니 어떻던가요? 제가 이제 처음 연극 시작했을 때는 1958년도 을지로에 있는 원각사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국립극단의 국립극단 배우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많은 장르에 속하는 작품들을 제가 이제 많이 접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이제 그 한 50대 중반이라 초반이라 할까 그때 가니까 할 게 없어요. 아버지도 아니고 형님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사랑하는 남자도 아니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역할 창조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네. 연기를 패턴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성격 배우라고 그러나요? 네. 이제 그런 걸로 나온 것이 바로 회장님 역할이었죠. 악역도 많이 맡으셨잖아요. 악역도 덜 했습니다. 예, 예전에 정말 기억에 남는 게 여명의 눈동자라는 네. 거기서 아주 네. 악재 일순사 네, 네. 스즈키 역할이 굉장히 정말 그 악역의 전범을 보여준다는 평을 받으셨잖아요. 이제 그게 최초로 제가 시도했던 역할 네. 창조 속에 들어가는 그런 네. 역할이죠. 뭐 그때는 몰입도가 높을 때니까 네. 길거리 지나면서 뭐 저 나쁜 놈 잡아라 뭐 이런 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으셨어요? 네,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공연 시간이 지금 3시간이나 되더군요. 네. 주인공이시니까 당연히 대사도 많을 텐데 네. 혹시 좀 여쭤볼게요. 체력에 부치고 그러진 않으십니까? 그냥 지금까지 꼭 외길을 걸어와서요. 네. 그냥 체력이라는 것이 걷고 뭐 하고 네. 이런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네. 별로 아직은 부담을 못 느끼는데 아마 네. 공연 중반쯤 가면 조금 부담을 느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네. 네. 저는 아직 50대인데 방송 2시간만 해도 굉장히 힘들던데 어떻게 그럼 어떤 운동을 어떻게 체력을 만드세요? 이제 뭐 스트레칭을 많이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걷기 조금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저희가 1980년도에 이순재 선 형님이랑 이제 모두 다 이제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네. 그때 이제 술 담배를 끊고 이제 그걸 시작을 해서 그걸 계속 하고 이제 뭐 골프는 나가서 하는 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요 그렇게 자주 할 수 없으니까 네. 연습장에서 이제 이 몸의 유연성 그걸 생각해서 연습을 주로 뭐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씩 하고 그랬었어요. 체력 좋으시네요 네. 정말. 그걸 그냥 일주일이면 뭐 네다섯 번씩 그렇게 네. 쭉 해왔으니까 그게 이제 조금 도움이 많이 된 것 네. 같아요. 자, 그럼 연극의 한 장면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반가운 얼굴들 많이 나옵니다. 엄마 머리가 하얗네. 너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어. 지금은 염색을 안 하는 거지. 너 아버지 신경 안 쓰면 엄마 생각도 하는 거 아니야? 난 아버지를 사랑.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소중해. 누구든지 아버지를 쓸모없는 사람 치고 누구지? 비참한 생각이 들도록 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음 멋있다. 와, 멋있다. 형님 요란 멋진 것이 와, 아빠 언젠가 저도 꼭 데려가 주세요. 이번 여름에 가자! 약속이에요? The happy, 그리고 라스베이거스 도시를 보여줍니다. 미국은 아주 아름다운 도시와 훌륭한 멋진 사람들 넘쳐나는 곳이야.
네, 저건 아이들 어려서 아직 행복했을 때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가수 김동완 씨가 둘째 아들, 예수정 씨가 아내 역할을 하죠. 네. 자, 안방 극장 배우들이 총출동했네요. 예수정 씨 같은 분은 뭐 안방에는 그렇게 자주 뵙지 못하죠. 네. 영화 쪽이나 연극에만 주로 하고 우리 저 김동완 배우가 이제 많이 나왔었죠. 네. 같이 연기하는 후배 배우들 간 호흡이 어떠신가요? 아주 좋습니다. 뭐 제가 이제 워낙에 나이 차이가 나니까요. 네. 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나도 또 존중하고 서로 얘기하니까 얘기 편하죠. 근데 이 얘기는 제가 할까 말까 좀 고민했는데 같이 촬영장에서 네. 후배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후배로 소문이 나셨잖아요. 이 다른 건 참아도 연기 못하는 꼴은 못 참는다. 그러면서 후배들이 엄청 무서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엔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었었는데 그게 자꾸 이제 자꾸 크게 부풀려서 얘기해서 그렇게 됐는데요. 예. 이제 그 같이 이제 가족으로 출연하고 그러면 이제 둘이 많이 서로 얘기를 하고 도움을 많이 주죠. 그런데 무슨 시범 보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방법론을 제시하고 막 그런 쪽이고요. 열심히 다들 연구해야 하는데 한 사람이 와서 연습을 안 해오고 연구를 안 해오면 그게 불편하죠. 자꾸 시간은 가는데 그런 때 이제 한 번씩 야단을 쳤었죠. 혼을 내시는군요. 네. 본인의 그럼 연기 철학, 배우는 이래야 된다. 라는 철학은 어떤 겁니까? 저는 이제 제 몸을 빌어서 제 목소리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표현하는 창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이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연기의 철학이랄까 그런 것들을 또 철저히 지켜서 자기가 주고 싶은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인기의 영합에서 그냥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물론 저희들도 다 스타적인 적인 데가 한 번씩 다 있습니다. 뭐 지금도 지나오지만 그러니까 이게 배우로 남을 것이냐 스타로 남을 것이냐는 그분들이 정해야 되죠. 자, 배우냐 스타냐 요즘 세대들은 아무래도 스타를 더 좋아하는 것 그렇죠. 같죠. 네. 네. 자, 그렇다면 후배들 중에 정말 이 녀석은 칭찬할 만한 배우다 싶은 후배들이 있습니까? 남녀 한 명씩만 꼽아주십시오. 아, 그러면 그 김갑주 씨가 있고 김갑주 씨. 전도연 배우가 있고 또 손현주 배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럼 어떤 점에서 그렇게 꼽으십니까? 그들이 하는 걸 보면요 정말 감탄할 정도로 남한테 그렇게 배려를 하고 그 바쁜 와중에도 자기 일에 그렇게 충실한 사람, 자기 연기에 빈틈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이 세 분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세일즈맨의 죽음. 이 70년이 지나도 지금 우리 시대에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박근영 배우가 꼽은 명장면도 보고 가시죠. 좋아요. 그럼 미선들지 말고 까놓고 얘기해봐요. 미쳤어? 여기 봐요? 그러지 마. 이게 뭔데? 뭔지 알잖아요. 본 적 없다. 본 적 있잖아요. 주식기가 이딴 걸 지하실에 갖다 두지 않을 테니까 이걸로 뭐 하려고? 영웅이라도 돼보려고요? 이걸로 내가 아빠한테 미안해하라고? 저도 본 적도 없어. 해봤자 아빠는 아무도 동정하지 않아요. 아무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 당신 부모 같아. 아니요. 아빠는 진실을 알아야 돼요. 아빠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아빠, 우리 이 집에서 보자 10분도 진실을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야, 우리 진실. 네, 거의 마지막 장면이라던데 아들 비프가 아버지를 막 몰아붙이는 장면이잖아요. 네. 아버지가 당하는 장면인데 왜 이 장면을 명장면으로 꼽으셨어요? 그 아들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가정이 제대로 유지가 안 되니까 아버지가 이제 보험 그것 때문에 사고를 한 두 번 일으켜서 아내한테 들키죠.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해뒀는데 지하실 가스 배관에서 이게 줄이 끊어진 줄이 나오고 하니까 예, 그걸 이제 아들이 신랄하게 비판하는 건데 왜 처음부터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도 이렇게 이 모양이 이렇게 만들었냐 하는 그런 비난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게 다 폭로가 되죠. 이제 가족 전체가 다 부서져질 정도로 이 장면이 아주 최정점입니다. 그래서 자, 이 세일즈맨의 죽음을 보러 오는 관객들이 이런 걸 느끼고 왔으면 좋겠다는 점이 있으십니까? 아, 삶이라는 게 그게 저 사는 동안에 내가 옳다고 꼭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가족끼리 사랑이
아주 돈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고 가는 동안에 아버지, 아들, 딸 할 것 없이 모두 느끼는 바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니까요. 네, 저도 꼭 보고 싶다는 생각이 새록새록 솟아납니다. 박근영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뉴스 브리핑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